예, 그러면 제 캠핑카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침실인데요. 여기는 굉장히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.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이게 다 산업장인데요. 이게 누르고.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. 전화는 마군이다. 전화만 어서 쳐. 예예. 아, 네. 캠핑카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, 현대 카운티 25인승 버스를 캠핑카로 제작하여서 이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. 이 차는 저만 이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무 자체가 다 편백나무예요. 그래서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잘 때도 그렇고 굉장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해요. 그리고 뭐 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시면 세계여행, 뭐 자동차로 떠난 또 세계여행, 저는 여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요, 이런 여행 책이나 잡지 뭐 이런 걸 많이 비치시켜놔서 틈틈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. 윌입니다, 윌. 윌인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놀러 왔을 때 같이 이거랑 이제 게임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. 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, 노래방하고 똑같아요. 예. 노래방 이 노래도 엄청 많아요. 노래방에서 즐기는 것처럼 똑같이 즐길 수가 있고요.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도 같이 여기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요. 다양한 거죠. 캠핑카 안에서 이렇게 간편한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. 뭐 제일 중요한 냉장고가 굉장히 커요. 뭐 이 정도면 뭐 어느 뭐 자취 하시는 분들 이제 원룸에서 쓰는 냉장고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.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랍장이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. 이제 그리고 나서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을 이렇게 보시면 다 있어요. 이거 한번 켜드릴게요. 그러면 이렇게. 예.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세면도 하고 샤워도 하면서 더 좋은 거는 이제 여기 세탁기가 있어요. 예. 세탁기가 있어서 예, 빨래하기도 너무 편해요. 잘 나오죠? 이것도 음수, 냉수 이게 다 모두 가능한 거예요. 예. 밑에 이제 여기도 또 다 비치를 할 수 있는 80이거든요. 근데 굉장히 넓어요. 길이도 넓고 성인 한 4명 정도가 지침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온풍기예요. 전기 온풍기인데 이게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 냉방 그리고 이게 다 가능해요. 그리고 저는 뭐 잣동선이 많이 나왔어요. 이제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샌디 뭐 과자 같은 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취향에 따라 놓은 침에만 서랍장이 하나 세는데 다섯 여섯 개가 돼 있어요. 그리고 요리할 때 홍주할 때